안녕하세요. 축덕 레덕 치코너 은혜 FC의 은혜입니다. 2023 K리그 치코너로 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왔는데 비가 좀 내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관할 때는 비가 좀 그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F서울과 울산현대 현재 두 팀 다 모두 2연승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로 어떤 팀이 1위가 될지 서울산전 치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아, 경기장 들어왔습니다. 비가 조금 멎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빨리 제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33109 여러분, 전에 창단이 있죠? 몇 년, 며칠까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원래 좀 성공 기간이에요. 에이프의 표시로 해도 되지 거기 보시면 시작합니다.
1분 주어졌습니다. 5번전 이렇게 0-0으로 끝났습니다. 2-3위라서 분명히 스타를 짜라는데 양팀 다 조금 조심했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기다시고 마련을 부르겠습니다. 경기장 제 입장은 박출구이지 호나 후반전을 위해 울산 선수들 이제 그라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넵설 홈경기 관람병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서울 선수들도 그라운드 들어오고 있습니다. 3년 시작했습니다. 이게 골로 인정돼? 아
과시하나 5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자, 오늘 경기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산서를 직관하고 떠나는 축덕 내덕 직관 오픈의 FC 훈훈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정말 허무하게 서울은 실점을 해서 승부 저는 예상을 했는데 울산이 이겼습니다. 아, 서울의 큰 실수였기 울산이 이겼던 것 같고요. 경기력은 개인적으로 F서울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울산이 그렇게 이길 경기력이 아니었는데 정말 운 좋게 이겼던 것 같고, 그 운도 뭐 울산이 가져간 거니까 생각보다 추워서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더웠는데 빨리 집으로 가서 몸 놀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관 또 언제 다음 아무튼 빨리 직관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